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강호 리버풀 FC가 바로 어젯밤에 있었던 브라이튼 오벨비언과의 FA컵 경기에서 극장골로 패배를 당하면서 FA컵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고, 이에 많은 리버풀 팬들이 팀의 올 시즌 부진에 대한 엄청난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리버풀 FC는 바로 어제 저녁에 있었던 FA컵 4라운드 32강전 경기에서 브라이튼 오벨비언 원정을 떠났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맞붙은 양팀 리버풀 FC와 브라이튼 오벨비언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9위 그리고 6위 자리에 위치한, 사실 양 팀의 네임밸류와 팀의 객관적인 전력,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리버풀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고, 리버풀은 브라이튼과의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10월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지금은 아스날로 이적한 레안드로 트로사르에게 해트트릭을 얻어맞으면서 3-3 무승부를 거뒀고, 지난 1월 15일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미토마 선수의 대활약에 힘입은 브라이튼에게 3-0으로 완패를 당하는 등 올 시즌 리버풀은 브라이튼만 만나면 유독 작아지는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리버풀의 힘든 경기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리버풀 FC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기본적인 불점유권과 주도권 싸움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밀리는 경기를 펼쳤고, 브라이튼은 리버풀이 빠져나올 때마다 볼을 차단해서 재역습을 시도하는 굉장히 빠른 템포의 축구로 계속해서 리버풀을 위협했는데요. 그런데 전반전 30분 하비엘리어 선수가 순간적인 침투를 통해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나 싶었는데, 39분 브라이튼은 타리크 램프티 선수가 시도한 중거리 슈팅이 루이스 덩크 선수에게 맞고 굴절되면서 다소 행운이 따른 동점골을 빠르게 뽑아냈고, 후반전에도 난타전을 펼친 브라이튼은 결국 후반전 종료 직전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미토마 카오로 선수가 정말 환상적인 볼터치 두 번으로 리버풀 수비진을 그냥 농락을 시켜버리면서 극장 역전골을 뽑아냈고, 결국 오늘 경기 승리는 브라이튼 오벨비언이 가져가게 되면서 리버풀을 32강전에서 탈락시켜버렸습니다. 미토마 선수는 2주 전에 있었던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를 경기 내내 괴롭히면서 정말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지만, 오늘 경기에서도 미토마 선수의 활약은 득점을 떠나서 정말 미친 경기력을 보여줬고, 결국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는 경기 도중 교체까지 당해버렸는데요. 미토마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무려 드리블 6회를 성공시켰고, 지상 볼 경합 승률 67%, 찬스 메이킹 1회, 파이널 서드 지에고르의 패스도 무려 4배나 기록하면서 정말 위협적인 윙포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고, 후스코도 평점 8.4점, 소파스코 평점 8점, 포모 평점 8.5점에 뛰어난 활약으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패배로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9위로 추락한 데 이어 FA컵에서도 탈락하는 등 최악의 시즌은 계속되었는데요. 당연히 많은 리버풀 팬들은 올 경기 리버풀의 실망스러운 경기 내용과 올 시즌 전체적인 부진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주급 35만 파운드를 받는데 12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골만을 넣었다. 이제는 그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 어떻게 우리는 쿼드러플에 가까운 시즌을 보내고 나서 한 달 만에 브라이튼에게 두 번 패배하고 리즈한테 홈에서 지는 팀이 된 거냐. 조던 앤더슨, 제임스 밀러, 하비뉴, 커티스 존스, 이 친구들은 더 이상 이 클럽에서 게임을 할 자격이 없어. 투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수들이 부족하고 코칭도 충분하지 않다. 클럽도 별로야. 유리겐 클럽 감독의 시대가 끝났다. 도대체 왜 우리는 코디 가포랑 계약을 한 거냐. 그 선수는 평범하다. 왜 클럽 감독은 코디 가포를 스트라이커로 쓰는 거야. 난 당신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 브라이튼으로 여행한 팬들 중 일부에게 보상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리버풀 셔츠를 입을 만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모하메드 살라는 리버풀 역대 최고 연봉을 요구했지만 그것을 받은 후 사라졌다. 커티스 존스를 필드에 투입하는 것이 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그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가 리버풀에 들어갈 때마다 한 골을 내줘야 한다. 이건 파비뉴에게도 해당한다. 예상했던 결과라 전혀 놀랍지 않다. 터치라인에서 놀란 표정을 지은 사람은 클럽 감독뿐이었다. 사람들은 리버풀이 미드필더들을 필요로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리버풀은 잘못했다. 대체 이런 경기를 얼마나 더 봐야 돼. 스마트한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닌 선수인 각포를 계약했다. 우리 팀을 당장 되찾고 전에 했던 싸움과 욕망들을 보고 싶다. 등등 많은 리버풀 팬들이 오늘 경기 정말 충격적인 패배에 대해서 엄청난 맹비난을 가했고, 유리겐 클럽 감독은 물론 리버풀의 상당수의 선수들을 통째로 한번 판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뤄냈던 황금 세대가 어느덧 30주를 넘어가고 있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같이 당시 주역들의 폼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리버풀은 거의 첼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솔직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에서 리버풀이라는 빅클럽을 상대로 보여준 미토마 선수의 활약은 정말 어메이징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